대사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래야, 나래야, 기안이 그렇게 좋았더냐? 자, 걸으시면서 여기가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인 곳일까를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생각해보세요, 걸으시면서. 왕의 별장. 아니, 왕비와 후궁들의 산책로. 궁녀들하고 약간 데이트하던 데 아니에요? 아, 파리 장소. 파티 장소? 파티 장소다. 파리 피플. 파리 차이. 아이고, 앉으시는 겁니까? 예. 그래, 앉으세요. 아, 시원하다. 언니, 시원하죠, 시원하죠? 시원해. 확실히 나무 밑이, 아우. 나무 밑이 시원해.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냥? 이별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면은 안압지라는 게. 네네. 일단 이거부터 듣고요. 예. 일단 이거부터 듣고요. 예. 이거부터 듣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산디. 좀 더 신라 시대 이별 여행 장소다. 여기 와서 예. 이별을 하는 거. 뭘로 바꿔? 바꿔서. 네. 이거랑 정 반대요. 이거랑 정 반대요. 네. 이거라네요. 아니 이 정답이야. 그래서 성골 진골 있잖아요.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네. 신분을 뛰어넘는 미래 장소인 거야. 저 이랭이랑 같이 왔어요. 진골이랑 같이 왔어. 혼자 왔니? 혼자 왔니? 근데 성골이니? 막 이렇게 하고. 성골이니? 아우 나 진골이네. 성골 띠가 없는데. 안 해. 어우 성골처럼 놀 거야. 성골 띠가 없는데. 어우 성골처럼 놀 거야. 안 돼. 성골 띠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해. 어우 성골처럼 놀 거야. 안 돼. 성골 띠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해. 오빠 너무해. 오빠 너무해. 골품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골품제도인데. 골품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골품제도인데. 신분제도. 신분을 뛰어넘는. 여기만큼은. 여기만큼 여기서는 신분이 없어지는. 그렇지. 여기서는 신분이 없어지고. 계급장 때문에 놀자 이거 아니야. 계급장 때문에 놀자 이거 아니야. 그렇지. 미래 장소인 거야. 미래 장소. 딱 놀기. 놀기 좋잖아. 어둡고. 그거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까 정확히 누군가 답을 얘기했는데 연애 장소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나 아까? 파리 장소 파티 장소? 파티 장소다 파리 피플 파리 차이 사람 잔치 근데 왜 슬픈 아, 슬픈 이유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두 새만 날아드는 공간이 됐구나라고 해서 안압지라고 까마귀? 아 나도 까마귀와 백로 틀렸어요 까마귀와 까치 틀렸어요 까치와 백로 틀렸어요 참새와 백로 틀렸어요. 참새와 까치 틀렸어요. 종달새와 뻐꾸기 틀렸어요. 백새와 황새 하나라도 맞추면 내가 이제 페리칸 하나요? 공자 독수리 오리 백로 오리 정답 예! Yeah!